추미애, 윤석열을 당장 수사하라. 1. MBC PD 수첩 보도로 윤석열이 청부 고발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첫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범정이라고 불렀던 직책은 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로서 윤석열과 부인, 장모, 윤석열이 측근 한동훈의 피해를 주장하며 고발하는 고발장이 손준성 보냄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손준성의 연수원 동기 검사였으나 새내기 정치인이 된 김웅에게 보내졌다. 둘째, 김웅은 정당 관계자 조성은에게 윤석열이 시켰다는 오해를 사면 안 되므로 자신은 쏙 빠져야 한다면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말해놓겠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구체적 지시를 한다.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점이 들키면 안 되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웅은 외부자가 알수 없는 정보도 조성은 씨에게 알려준다. 제보자 X가 들은 목소리는 한동훈의 음성이 아니라 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3월 22일 MBC 측에게 자신의 강요 행위가 들켰다고 눈치챈 즉시 3월 23일 대역을 써서 한동훈을 감추기 위한 모의를 했다. 그런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채널A 진상보고서가 공개된 5월 21일이었다. 그런데 김웅은 4월 3일 벌써 내부 모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 제보자 X를 회유 강요한 행위를 덮기 위한 이후의 대책과 행위들은 다음과 같이 추측될 수 있다. 첫째, 반박 아이디어 계획을 세우고 한동훈의 대역을 시켜 녹음하는 계획, 3월 23일. 둘째, 한동훈은 기자와 폭로된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는 완전 부인 반박 입장문을 낸 4월 1일. 셋째, 청부 고발을 해 프레임을 전환하고 제보자 X의 언론에서의 주장을 전과자의 헛소리로 만들 것, 4월 3일. 첫째 계획은 채널 A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데 채널 A 내부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의 점에 대해서는 MBC 보도 직후에 바로 보수 일간지들이 일제히 제보자 X가 전과자이므로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는 반박 보도를 했는데 미리 알지 않으면 즉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도 김웅을 통해 제보자 X의 전과 사실이 담긴 형사 판결문이 고발장과 함께 그대로 전달되었다. 채널 A 기자와 검찰의 강요 의혹이라는 점에서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를 권언 유착이라며 프레임 바꾸기를 시도했으며 이에 윤석열도 관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폭로한 MBC와 여당 쪽이 날조한 것이라는 식이다. 실제 중앙일보는 총선 직전인 4월 14일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정언 유착 비화 조짐 재하 기사에서 채널 A 기자 녹취록 속 음성은 검사장 아닌 내 지인의 목소리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니까 그 후의 대응도 검언정 유착이었던 것이다. 4월 29일 윤석열은 MBC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대노하며 수사의 형평과 균형을 지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인 MBC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한다는 자체가 수사권 남용으로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수사팀도 윤석열의 심기를 파악하고 채널 A사와 나란히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 지휘에서 스스로 손떼기로 했던 결정을 어기고 대검 부장회의를 내치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청부 고발에 대한 여러 개입이 드러날 수 있는 스모킹건인 한동훈의 휴대폰이 부장회의의 지휘 승인에 의해 압수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무혐의로 수사 결론을 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정치 검찰이 자행하는 무법의 참상을 거두기 위해 윤석열의 수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추미애.